광진 얼굴 주신 주미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세기를 넘기는 마지막 국회 마지막 대정부 질문자로 나선 본 의원의 마음은 착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도 거짓으로 드러난 정형근 의원의 발언이 한나라당 측으로부터 계속 제기된다는 것이 참으로 딱하기조차 합니다. 질의에 앞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무책임하고 양심을 잃은 국회의원 한 사람이 민생 현안을 앞에 둔 국회를 파행으로 빠뜨렸습니다. 온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이 정형근 의원의 조작금 극임이 백일 하에 드러나 버렸습니다. 정형근 의원은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강래 씨가 언론 탄압을 해야 한다는 문건을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억지 주장을 하여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 문건은 중앙일보 기자 문현일 씨가 만든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너무나 당황한 정 의원은 문 기자가 만든 문건을 이강래 전 정무수석이 첨삭 갈필하였다는 등 기자회견을 통하여 엉터리 없는 거짓말을 계속 해댔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거짓으로 드러나버렸습니다. 이 문건을 만든 문 기자는 정 의원이 국회에서 공개한 문건을 자기가 작성한 내용 그대로이고 첨삭 가감된 것이 아니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종찬 씨 비서관의 서류철에서 이 문건을 훔쳐낸 평화방송 이도준 기자도 팩스 번호만을 감춘 채 문건을 그대로 복사해서 정 의원에게 전달하였다고 말함으로써 결국 정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 조작을 일삼아 왔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정형근 의원은 중앙일보 사장 홍석현 씨가 대주주로 인 보강그룹의 탈세 조사는 문건 그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했습니다. 보강그룹에 대한 내사는 이미 금년 3월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점은 다른 언론도도 보도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탈세 사실은 잘 알다시피 제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통상 3, 4개월의 내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 의원 자신도 잘 아는 상식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 의원이 내민 6월 하순 팩스 날짜가 찍힌 문건을 보고 그 석 달 전에 이루어진 대기업 탈세 조사가 어찌해서 그 괴문건에 의해서 진행된 것이라는 것을 그런 논리 전도된 말을 되풀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염치 없으면 목이라도 움츠리는 것이 잘하라고 할진데 그만도 못합니까? 그래? 대변을 더 이상 내려놓아서 혹세무민하지 말도록 저는 충고합니다. 그리고 국민 민복을 우선해야 할 국회의원이 국회를 마치 미친 사람 널뛰는 듯한 그런 모양으로 건전한 상식조차 통하지 않도록 맞는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국민 앞 사죄하고 스스로 의원직에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야만 이 국회가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국회의원 여러분, 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인권유린의 20세기를 정리해야 한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AP통신을 통해서 6.25 당시 미군의 무차별 양민 학살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노근리라는 낯선 마을이 우리에게 엄숙하게 다가왔습니다. 노근리 피해자들은 그 엄청난 일을 당하고도 자신들의 사상을 의심받을까 봐서 두려워서 말문을 열지 못했다고 합니다. AP통신이 이 사건을 무차별 양민 학살 사건이라고 지적하면서 금기된 영역에 말문을 터주기까지 그동안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했던 것입니다. 노근리 사건이 보도된 이후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가치를 저는 되새겨봤습니다. 전쟁과 폭력이 난무했던 20세기를 마감하면서 부끄러운 과거의 매듭을 풀고 정리하는 작업이야말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우리의 과제일 것입니다. 무차별 양민 학살과 인권유린의 시각에서 이제는 더 이상 덮어둘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제주 4.3 사건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무고한 양민이 희생된 제2, 제3의 노근리 사건들이 제주도 곳곳에서 수년 동안 헤아릴 수도 없이 거듭 반복되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희생자가 우리 군과 경찰로 구성된 포볼대에 의해 희생되었다는 점에서 더욱더 관과해서는 안 될 중대한 인권유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주 4.4 사건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혼란했던 해방정국 아래에서 빚어진 1947년 3.1절 기념행사의 양민에 대한 경찰 발포 사건 이후 치안당국과 제주도민 사이의 과목과 불신이 깊어진 가운데 1948년 4월 3일 무장유격대 경찰지서 섭격사건이 발생했고 그 이후 군과 경찰로 구성된 토벌대의 과잉 진압이 장기간 거듭되면서 양민 희생이 제주도 전체에 걸쳐 헤아릴 수 없이 발생하고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했던 사건이 바로 제주 4.3 사건이라고 해서 크게 틀리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주 4.3은 한라산에 대한 금종령이 해제되는 1954년 9월에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당장 7년 동안 피흘림이 계속되었던 제주 4.3 사건은 과연 그 희생자 수가 얼마나 될까요? 당시의 제주 인구 약 27만 명 중 적게는 3만 명 이상, 많게는 7, 8만 명 수준에 이르렀으리라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사건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제주 4.3을 이렇게 어림짐작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은 바로 살아남은 우리들의 나태와 비굴함을 반증하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주 4.3 사건으로 인한 양민 희생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든지, 양민들의 사상을 의심했던 당국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그리고 양민을 선무해서 피해를 줄이지 못한 초토화 작전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했는지 짚어보기 위해서 몇 가지 피해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토벌 군인들의 분풀에 의해서 400여 명이 몰살한 이른바 세칭 북촌리 사건입니다. 1949년 1월 17일 아침 일부 군 병력이 이동하던 중 북촌 마을의 어귀에서 게릴라의 기습을 받아 군인 두 명이 사망하는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인근 부대의 두 개 소대 병력이 북촌 마을에 들이닥쳐서 남녀노소를 구분치 않고 주민들을 모두 북촌 초등학교에 직결시켰습니다. 온 마을을 불태워 400여 채의 가옥이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내몰린 주민 천여 명가량이 학교 운동장으로 모이자 우선 마을 보초를 잘못 썼다는 이유로 민보단 책임자를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즉결 처형을 하고 무장대와 내통한 빨갱이 가족을 찾아낸다면서 주민 수십 명씩을 무작위로 끌고 나가서 차례차례로 처형했습니다. 이 학살극은 오후 5시 무렵 현장에 달려온 상급 지휘관의 중지 명령으로 끝났지만 그날 하루 동안 대략 300여 명이 빨갱이 색출이라는 명목 아래에 희생당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나머지 주민들을 다음날 함덕으로 다시 불러내서 100여 명이 더 희생당했습니다. 토벌대의 분노와 이틀에 걸친 이 학살극으로 인하여 북촌 마을에서는 매달 첫 달 18의 날 400여 명의 원혼을 달래는 집단 제사가 올려지고 있습니다. 사단 사건을 겪은 70대 이상의 노인이 단 한 명뿐이라는 남재 죽은 표선면 토산리, 1948년 12월 14일 토벌대가 토산리 주민들을 항사에 직결시킨 후 18세부터 40세까지의 남자들과 다수의 젊은 여성들을 분리시켜서 표선 초등학교로 끌고 갔습니다. 끌려간 이들은 며칠 후 표선 백사장에서 18일과 19일 양일간에 걸쳐서 총살당했으며 그 희생자 수는 대략 150명 이상이었습니다. 그 당시 겪은 이 마을 주민들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 떼죽음을 당해야 했는지 아직도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상이 의심스러워서였다면 왜 18세부터 40세까지의 남성과 젊고 예쁜 여성들만 문제가 되었는지 이유도 모른 채 죽임을 당했던 그들, 사상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들의 원통함을 알 길 없는 표선 백사장에는 오늘도 무심한 갈매기만 날고 있습니다. 제주 4.3의 이 비극, 바로 안장할 유고를 수습할 수도 없어서 헌묘를 세운 남재죽은 안등면 동강리의 사건을 보면 너무나 처절합니다. 49년 1월 22일 동강리 주민 수십 명이 정방폭포 위에서 집단 총살을 당하고 그 시신은 폭포 아래로 내던져져 바다로 떠내려가거나 폭포의 소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총살 현장에서 토벌대는 어린이들에게 부모의 총살 장면을 지켜보도록 강요했다고 합니다. 정방폭포 부근에는 동강리 주민 이외에도 여러 차례 집단 희생이 더 있었고 1년 동안 현장 접근을 금지하는 바람에 이미 시신은 수습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려 마을 주민들은 무속인으로 하여금 희생자들의 혼을 불러들이게 하여 유골이 없는 헌묘를 세워야 했던 것입니다. 시원스레 떨어지는 정방폭포의 물살 아래에는 아직도 저 세상으로 가지 못한 원혼들이 폭포살을 맞으며 시신을 부대끼고 있지만 우리는 무심하게도 그 원혼들 앞에서 여행기념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최소한 3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되는 희생자의 80%가량이 48년 11월 중순경부터 49년 2월경까지 계속된 이른바 초토화 작전 시기에 희생당했습니다. 산속에 숨은 무장대의 근거지를 없앤다면서 해안에서 5km 이상 떨어진 산간지역 주민들에게 해안 쪽으로 대피하라는 소개령이 1948년 11월경부터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많은 주민들은 소개령을 전달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희생당했으며 부녀자 어린이 노인들은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하고 있다가 많이 희생당했습니다. 해안에서 5km 이상 떨어진 중산간 지역의 모든 마을들이 불살라지고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사살되었던 것입니다. 무자비하고 처참한 떼죽음은 바로 이 초토화 작전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군 작전상 소개란 취약지구의 인원과 물자를 후방 안전지대로 후송시킴을 뜻하는 것인데 당시 감행된 초토화 작전은 아예 마을에 불을 놓아서 옷, 식량 등 물자는 물론 집까지 모조리 태워 생활 근거지를 빼앗고 극이다 주민들 사이에 폭도들이 섞여 있을지 모른다며 주민들의 생명마저 파괴 대상으로 삼은 결과 무자비한 양민 학살상 행위가 도처에서 저질러졌던 것입니다. 무차별 학살이 자행된 이 같은 초토화 작전의 근거로 계엄령을 말합니다. 증자들은 그때는 계엄령 시절이라 계엄령 때문에 라며 처절하기까지 한 양민 학살극들을 체념하듯이 말합니다. 노인들은 그저 계엄령이란 것을 재판 절차도 없이 현장에서 양민을 즉결 처형할 수 있도록 하는 소법적 조치로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48년 11월 17일 대통령령 제31호로 발표된 제주도지구 계엄 선포의 관한권은 계엄령의 근거가 되는 계엄법이 존재하기도 전에 선포된 것이었습니다. 계엄법이 계엄령 선포 이후 무려 1년 뒤인 49년 11월 24일에 제정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합법적 근거도 없이 선포된 바로 이 계엄령으로 인하여 저항 능력도 없는 어린이, 노인, 부녀자까지 무차별 학살되었던 것입니다. 설령 합법적 계엄령이라 하더라도 저항 능력이 없는 어린이, 노인, 부녀자까지 무차별 학살되고 재산을 소해시킨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처참하게 그지없는 제주 4.3은 육지의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잊혀진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6.25 사변 다음으로 비참한 사건인 제주 4.3을 우리는 적어도 저절로 잊혀지도록 의도하고 있거나 전설이 되어가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승만 정권 이후 짧은 기간의 민주화 열기를 제외하고는 압제적 군사 정권이 계속되면서 제주 4.3 사건에 대한 논의 자체를 금기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분단을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한반도의 냉전체제와 이데올로기의 대립적 구도 속에서 반공이 우리 국민의 의식 속을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사고가 됨으로써 당국의 그러한 금기조차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제주 4.3의 공개적 논의는 물론이고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의 소재로 삼는 것조차 단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78년 작가 현경 씨는 제주 4.3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겪은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단편집 순이삼촌을 발표했지만 곧 황금조치를 당하고 현 씨는 그 수술로 인해서 심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순이삼촌의 한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렇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결코 고발이라 보복이 아니었다. 다만 합동위령제를 한번 뜻하게 올리고 위령비를 세워 억울한 죽음들을 진혼하자는 것이다. 같은 작품집의 해룡 이야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떳떳이 분노를 터뜨려 하는데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다.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없다. 빨갱이로 몰릴까 두려운 것이다. 피해자인 섬 사람들은 5만이 넘는 엄청난 죽음들을 천재지변으로 치부해 버린다. 압제적 정권에서는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고 30년이 지난 후에도 4.3을 소설의 소재로 삼는 것마저 금지했던 것입니다. 제주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 무엇을 바라지도 않고 단지 억울함을 달래고픈 간절한 소망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마저 과거 정권은 철저히 봉쇄했던 것입니다. 다시 20년이 더 흘러서 문민정부가 들어섰지만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는 97년 11월경 인권영화제에서 제주 4.3 다큐멘터리 레드헌트를 상영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 반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올해 9월 남의 얘기도 듣고 자기 얘기도 하고 이런 국민의 정부에서 무죄 선고를 받기는 했지만 하세요. 지난 문민정부까지만 해도 조용하시라니까. 예술가들이 제주 4.3을 예술작품의 소재로 삼는 것마저 어려웠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내외의 학술 논문과 연구 성과물들은 제주 4.3과 공산당 당시 남로당 중앙당과 연계는 희박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해서 현재 사용 중인 고등학교 국사교과서는
제주도 4.3 사건은 공산주의자들이 남한의 50총 선거를 교란시키기 위해서 일으킨 무장폭동이라며 제주 4.3 발발 원인을 단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이 마치 공산주의와 연계가 깊은 것처럼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른 현대사를 가르쳐 이 땅에 다시는 그 같은 유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그 근거를 수집하고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대사를 다시 기술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무총리, 교육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민의 가슴앓이 그것은 바로 레드 콤플렉스라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 사령부 정보참모부 1949년 4월 1일자 보고서는 48년의 제주도 사태에 대해서 지난해 동안 14,000명 내지 15,000명의 주민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최소한 80%가 보안군에 의해 사살됐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공비가 아니라 대부분 주민이었고 군과 경찰에 의해서 희생되었음을 당시 미군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희생자들은 군경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산주의자였으리라 차장측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족들은 연좌제라는 족쇄에 오랫동안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총리, 이제 제주도민들이 겪은 후유증과 정신적 피해를 이해하고 감싸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해룡 이야기의 주인공이 빨갱이로 몰릴까봐 분노를 표현할 수도 없었다는 소설 속의 이야기가 결코 가장이 아닌 절규라는 것을 며칠 전 노근리 사건의 피해자로부터도 확인하시지 않았습니까? 총리, 제주 4.3을 열어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로 취급해버리는 동안 우리는 그 희생자들과 유족들, 아니 전 제주도민에게 정신적 학대를 해왔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전시도 아닌 때 전쟁 지역도 아닌 섬에서 왜 그런 초토화 작전이 감행됐으며 집단 학살이 자행됐을까요? 누가 지시한 작전이었을까요? 미국은 4.3 당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제주 4.3 사건 당시 미국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생과 전개가 미 군정 시기에 이루어진 것인 이상 사건 초기 군정 당국에게 책임이 있으면 분명합니다. 정부 수립 이후에도 48년 8월 24일 체결된 한미 군사안전잠정협정에 따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작전지휘에 따른 책임이 미국 측에 있었습니다. 총리, 정부 차원에서 미국과 공조해서 미국 내 각처에 보관되어 있는 미국 측의 제주 4.3 관련 자료를 확보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과거 정권이 엄지에 가두어두었던 역사를 이제 양지로 꺼내어 제대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이제까지 판도라 상자로 취급하여 열어보기를 주저했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이웃나라 대만의 228 사건 해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2월 27일 이등희 대만 총통은 228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언급을 했습니다. 당초에 그 사건의 책임자가 누구였든 간에 현재의 정부는 당시 정부의 연장이다. 따라서 현 정부는 그 사건에 관해서 해야 할 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이후 대만 정부는 사건 50주년인 97년 과거 정권의 잘못에 대해 정부의 공식 사과를 발표했고 228 기념관과 기념탑과 기념관을 건립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중요한 순간입니다. 저 수영. 우리에게도 제주 4.3의 진상 규명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었던 것은 하세요, 아닙니다. 내가 한 말이 있으니까 조용히 하세요. 결론을 내리지도 못하고 중단되기는 했지만 60년 4.19 혁명 직후 국회가 4.3을 포함한 그창 함량정제 양민학살 사건을 조사하고 국회 4.3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 후 당국의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80년 후반에 들어서면서 제주 지역 언론사가 큰 연구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과거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노력의 성과는 그 시대의 민주화 정도와 절대적으로 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이야말로 인권 존중을 중심 가치로 담고 있는 바로 이 국민의 정부에 살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우리도 대만처럼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 현재의 정부가 과거의 정부의 잘못을 사과한다는 의미에서 총리께서 대통령께 공개 사과를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제주 4.3이 대규모 인권 유린의 가슴 아픈 역사였음을 인정하는 대통령의 선언적 사과가 선행되어야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실마리가 제공되고 정부의 의지가 드러날 것입니다. 양민 희생자에 대한 금단의 영역에 접근하는 물꼬가 트이면서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제주 4.3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특위 구성을 서두려야겠습니다. 특위에서 사건의 원인, 성격, 피해 규모, 윤곽이 드러나면 개별적 피해 실태 조사를 위한
실무단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실무위원단을 두고 사건의 진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주 4.3이 시대의 비극이요 아픔인 이상 그때의 가해자와 피해자 Yeah.